리뷰해볼까? 리얼리테 뷰티 다이어리? 미니 다이어리. 리얼리테 미니 다이어리.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시만요. 요즘에 초콜릿, 분홍색. 비듬이 잘 안 보이죠? 그다음 강아지. 나비. 오늘 사온 거. 오늘 인어인가? 오메이드 맞죠? 아닌가? 반짝이 리본, 아이스크림 이렇게 있는 거. 오늘 리뷰해볼까? 마트박스가 가져왔어요. 그죠? 가는 15,900원인가? 16,000원대가 15,000원대인데 제 기억으로는 15,000원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500원이면 쉽게 한번 뜯어볼게요. 테이블 엄청 크게 뿌렸습니다. 되게 힘들겠죠?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구리는 좀 허접하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비싼 구리인가 이게? 잘 모르겠어. 1,000원짜리로 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설명서가 없네요. 따로 여기 안에 있는 게 열쇠인가? 안에 뭐가 들었어. 한번 꺼내볼게. 주로 처음 사러 보는 거라. 애들 장난감은 처음이죠. 완전 신기해. 옛날하고 틀려. 요즘 애들 장난감은 이렇구나. 안 꺼내줘. 붙어있는 건가? 붙어있나 본데. 열쇠 없어? 이게 열쇠인가? 설명서 좀 또 갖고 와주실래? 이게 열쇠인가 본데? 아닌가? 한번 여기 안에 넣어볼게. 열쇠 크면 맞는 것 같은데? 하트 뭐야? 아닌가? 일단 해볼게요. 해보니까 안 돼서 보니까 아 여기를 여는 건가 보구나. 그쵸? 하트 모양 딱 맞네. 여긴가 봐요. 비밀이 뭐냐?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열 줄 모르겠다.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열리겠지? 오 신기해. 이게 열쇠구나. 대박. 일단 키링 달아서 좀 갖고 다녀야겠다. 비밀 열쇠. 여기 스티커도 있네. 스티커를 좀 꾸며줄까요? 꾸며줘야겠다. 대박 재밌어. 벌써부터 재밌는데? 비싼 이유가 다 있네. 일단은 여기 주변에 레진 같은 걸로 꾸며져 있거든요. 비닐이랑 스팽클이랑 비닐인가 보네. 레진이 아니고 귀여운 프린트된 거에다 레진인 줄 알았어. 느낌 너무 좋아. 여기다 작은 티슈 하나만 되겠다. 되게 귀여워. 일단 스티커부터 붙일게. 열쇠를 열었고 꾸며졌어요. 귀엽죠? 짱 귀여우지? 내 맘대로 다이어리 꾸밀 수 있어. 이게 대체 뭘까 궁금했는데 안 찍혀서 뭔가 여러가지 느낌이 찍쟁이로 돼있어. 역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뚝딱이가 나와 있는데 단추 같은 거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요거구나. 이거 꾸며서 박은 거구나 뒤에. 대박. 일단 이게 뭐 있을지 궁금해서 열어볼게. 여기도 반짝이 스팽이 다 들어있네. 반짝인 줄 알았는데 먼지더라고.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반짝이 없어도 대박인 게 뭐냐면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구성이 연필. 대박 대박. 완전 유니크해. 쪼만한 거. 그리고 이거 스탬프. 와 진짜 인어공주 스탬프. 완전 인어공주 필 아니야? 이건 인어공주라고도 느꼈어. 안에도 궁금하지 않아. 잘 안 보이네. 근데 인어 모양이래요. 스팽 반짝반짝. 스티커 대박. 이거 노트도 있어. 미니 노트인 것 같은데 안에 내용물은 비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작은 노트 대박. 미니어죠. 완전 귀여워. 이렇게 들어있어. 파우치.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고무줄 같은 게 있네요. 고무줄은 왜 있는 거지? 치워줄까요? 모르겠더라고요. 단추. 이게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 보네. 떼내리. 고무줄 쓸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넣어놔니까 나중에 따로 보관해줘. 인형 머리 묶을 때 써야겠다. 아니 떨어졌어. 보관하고 이거 쭈르륵 여기 고정해놓은 거네. 약장 한정놈. 대박. 이거 표지 느낌 완전 대박이. 메모가 쭈르륵 되어있는데 나머진 다 배치네. 만원하기에는 별로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구성이 탄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물쇠 거기서 닫고 이거 따로 보관을 해주고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 귀여워. 뿌띠뿌띠 머리카락 치워. 대박 화이트 재질인데 완전 대박 귀여워. 진짜 뿌띠 미니다. 미니 뿌테 작업 뿌테리 미니다. 그래서 썸네일 각도 좀 뽑아야겠다. 어쨌든 짱기
짠 귀여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는 스티커로 또 뽑을까? 뭐가 붙었어? 됐어. 뒤에는 딴 걸 좀 꾸며줄까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자물쇠. 빈티지 느낌 나서 좋아. 여기도 이너코리 모양이 심지 몰랐는데. 뒤에 스티커로 꾸며줄까? 아니면 여기 덮고는 딱히 여기다가 뭐 할 거 없을 것 같아. 바다 모양 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열쇠라는 게 너무 신기해. 어쨌든 나중에 스티커가 생기면 또 꾸미든 말든 하면 되니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그리고 분홍색 초콜릿은 아직 안 와가지고 배송이. 얘는 직접 구매, 아트박스 가서 구매한 거고 분홍 초콜릿 따로 주문했어요. 싸게 좀 더. 그거 오면 또 같이 해갖고 편집해서 올려서 일단은 영상 올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리뷰는 끝! 안녕. 열쇠가 오늘 이게 온 지가 좀 됐어요. 오래됐는데 한 3, 4일 넘었나? 이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뿌띵이 다이어리 어쩌고? 기억이 안 나네. 리틀 다이어리였나?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리뷰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초콜릿하고 간식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회사에 잘 뒀습니다. 초콜릿 모양이죠? 이건 중고로 갖고 온 건데 원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매했고요. 전에 구매했던 처음 앞부분에 이제 리뷰했던 이너 모양은 정가 주고 구매했습니다. 얜 조금 더 저렴하고 하트 모양 부분이 맞춰서 모르는 사람들은 못할 텐데 딱 해주면 소리가 나요. 어? 이게 열립니다. 옆에가 얘도 제가 리뷰 처음 해본 거 받긴 받았는데 사실 열어보지도 않고 안 했거든요. 그래도 왜냐면 찐 리액션 담고 싶어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지? 초콜릿 다이어리가? 아 모형이 들어있네요. 초코도 귀엽다. 쓸데가 없는데? 인형 소품으로 쓰면 딱이겠죠? 모양이 딱 들어있네요. 초콜릿 상자. 귀엽다. 아무 선생이나 다워도 되겠죠? 다 맞히나봐요. 그리고 스티커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꺼내줍시다. 그리고 얘는 뭐지? 얘도 노트인 것 같은 메모지인가? 미니 초코 모양 메모지인 것 같아요. 포스트잇인가? 포스트잇인 것 같기도 하고. 됐다. 일단 포스트잇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자만 뜯어보자. 어 맞네. 포스트잇이네. 아닌가? 접착력 조금 있어. 그냥 저 메모지 같은 건가? 이거 느낌 있을 것 같아. 채널이 되게 약하네. 이거 해가지고 여기는 열쇠 똑같이 열쇠 위치를 많이 바꿨어요. 보시면 여기 열기로 왔고 얘가 열로 왔어. 그쵸? 위치 바꿨고 잡다한 템이 여기다 담아놨어. 고추튀김도 막 열었는데 갑자기 고운 게 고추튀김. 같이라고 싶었잖아. 근데 색은 별로 안 예뻐. 텍사스 모자 뭐냐고. 그렇죠. 별로 안 예쁜데요. 그래도 꾸미라고 있는 거니까 꾸며줍시다. 여기 이렇게 허전한 거 대충 옆에다 붙여줄게요. 대충 진짜 대충 꾸민다. 삐뚤어져 있어. 근데 약간 삐뚤어져 내려 있으니까 나름 괜찮으셔도. 초콜릿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머리핀처럼 약간 옆에다 이렇게 해줘야겠다. 일직선으로 해주고 싶은데 붙도록. 짠 초콜릿 밑에도 초콜릿 스티커 작은 거. 여기도 작은 아트 아트. 텍사스 모자는 진짜 제일 별로인 것 같은데 진짜 제일 별로예요. 쓸데없어. 다른 스티커에다 써도 될 것 같은 느낌. 뒤에다 붙여줄게요. 뜬금없지만 뒷면이 허전하고 여기도 긁힌 자국 같은 게 있네요. 긁어내주자. 먼지 같은 게 묻어있어.
이걸로 가려줄까요? 어차피 찍어. 귀여워. 나름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스티커는 꾸며주자. 갑시다. 표정도 있어요. 웃는 표정. 웃는 게 제일 귀엽겠죠? 난 웃는 게 제일 귀엽더라. 잘 안 뜯어져. 종이로 느껴지네. 이렇게 안 뜯어져. 어린이들 보면 답답해서 죽겠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여기다 해줄까요? 흰자리 부분에. 레지스는 몇 쪼리로 붙이면 귀엽긴 한데, 허전해가지고. 종이 스티커라 약해요, 얘가. 위치 정확하게 붙여주고 싶어서. 다시 뜯다가 붙이. 비틀어졌어도 귀엽죠, 나름? 흰자리 붙이고 싶었는데, 빗나갔어, 아직도.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짠! 이런다. 그래도 원래 이런 건 직결로 붙여야 잘 보이는데 전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손에 기름기 고추튀김을 안 먹어가지고 조찬료 약하구나. 조금 이따 오로 스테이커. 그리고 나머지도 인덱스 붙이는 것만 붙여주세요. 일직선은 쪼르르 붙여야 예뻐요. 제기 좀. 근데 얘는 반 초콜릿처럼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쪼르륵 해야겠다. 오른쪽으로 쪼르륵. 아, 잘 안 보이시죠? 마무리되면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참으세요. 조금만요. 약간 삐뚤어도 다른 스티커로 오마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삐뚤게 붙여야 된대다가는 스티커를 또 붙여주면 나름 귀엽게 된답니다. 갑자기 소녀시대 노래 뿜뿜. 영상 요새 많이 봐. 나와서 방에 본다고 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얼굴이 좀 해산돼. 아니면은 파리 타임. 파리 옛날 대조 좀 즐겨 들었는데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고. 이렇게 해서 대충 완성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쭈루룩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데 다른 스티커로 마무리 너무 했고요. 나머지 안 어울린 택스 스티커랑 이런 스마일 스티커도 붙여줬고요. 이제 열쇠를 열어야겠죠? 수분의 문제도 더 유명하다는 요새 유행하는 수버분들 프로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수분의 문제도다? 아, 자물쇠 단속. 근데 단속에는 여는 건 별로 안 해. 약간 화이트 재질이 제 스타일이라 초콜릿도 리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같이 왔어야 했는데 따로 왔어. 근데 얘는 아트박스에서 인어모양 구매한 거고 얘는 아트박스는 중고로 있는데 배송해주시는 분 사실 같이 구매를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하게 될 줄 알았는데 리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좀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까빡이 돼요. 요즘에서 같이 보내준 것 같아요. 그냥 보내줬다가 열면 이렇게 시퍼져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런 시리즈처럼 궁금하지 않아서 약간 초콜릿 뜨는 것처럼 됐어. 귀여워. 이름이랑 뭐 쓰는 건가 봐. 집이랑. 귀여워. 메모지 같은 느낌? 앞장에 사진 포토. 주장한테 회색이야? 좀 실망인데요, 뒤에는? 아, 그, 이너 부분, 이너 버전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일러스트가 좀 많았잖아요.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좀 깡인가? 내가 좀 저렴한 느낌이 없긴 하나, 있긴 하네. 사실, 꽃길 가차라가. 약간 얘는 꽝 느낌 있는 거. 근데 솔직히 밖에가 되게 이쁘잖아. 너무 꽝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애를 산 거랑. 얘 임박지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 뭐가리 하나 봅시다. 오, 짱 귀여워. 근데 하나밖에 안 들어있네. 아니면? 하나도 없어. 아쉬워요. 인어는 구성이 좀 더 많고, 그냥, 일러가 많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 파우치랑 이게 다야. 근데 약간 유니크하긴 해. 약간 아이스크림 느낌이 있는 초콜릿이구나. 물펜인 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까지 마무리 리뷰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물쇠 이제 열쇠는 다른 키링을 한번 달면 되겠죠? 이 열쇠는 잃어버릴까봐 운동 잘하시라고 펌펌 뿌리는 헤어졌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다이어리 리뷰를 해봤습니다. 완전
뭐냐 썸네일 강 아닌갑쇼? 귀여운 스티커 갖다 버리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에모지 진짜 수도부터 좀 약해. 뭐냐 품질이 예쁘긴 한데 배 품질? 재질이 너무 약해. 이거 땐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허접하지만 안녕. 키링을 구매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딱히 쓸 데가 없어서 어디다 써먹지 계속 하다가 결국 이 아이의 키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열쇠에 자물쇠 열쇠. 근데 너무 되게 귀엽죠? 초콜릿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푸딩이랑? 푸딩이잖아요. 그 푸딩이가 약간 모티브가 아닌가? 화가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드디어 키링을 쓴 게 아무것도 없고 귀엽다.